성소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소 건립이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구시가 열병합 발전소 건립 사업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사업자 측의 신청을 최종적으로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산업단지 입지심의위원회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거부한 것도 대구시의 이번 결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성소산업단지에서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내에 있는 한 외국계 민간기업은 오는 2020년까지 달서구 월암동 성서산업단지 내 5,000제곱미터 부지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폐목재로 된 고형 연료를 태워 전기와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2015년부터 건립이 추진됐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작년 9월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열병합 발전소가 폐목재를 태울 경우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달서구 주민들은 물론 대구 시민들까지 힘을 보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사업자 측은 유해 물질 배출은 없을 것이라며 발전소 건립을 강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 권영진 대구시장이 성서 열병합 발전소 건립 계획이 경솔하고 잘못된 판단이라며 시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대구시의 이런 결정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지역에 미칠 수 있는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내린 결정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사업자 측은 대구시의 불허 처분에 따라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투자한 금액이 수백억 원이 넘는 데다 대구시의 불허가 처분에 적법한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TV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